안녕하세요. 오늘은 이 깁슨 레스폴 스타일의 기타를 한번, 기타줄 한번 가다보겠습니다. 그리고 기타줄은 어니볼 기타줄 하나 샀고요. 일단은 기존 기타줄을 써주겠습니다. 써줄 때는 이런 거 기타샵에서 이런 와인더를 사시면 여기 뭐한 1,000원밖에 안 하거든요. 이거 써주면은 아주 편하게 써줄 수 있죠. 아, 완전히 편합니다. 자, 이 깁슨 레스폴은 플로이드 로즈 같은 그런 아밍을 할수 있는 게 없잖아요. 고정된 저건 뭐라고 그러지? 테일인가? 뭐 그거기 때문에 아주 편하게 기타 쪽을 갈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딱 고정돼 있잖아요. 일단 기타줄을 느슨하게 해주신 다음에 기타줄 한번 잘라볼까요? 잘라주시고, 빼주실 때도 조심하셔서, 확대면 갑자기 찔릴 수 있습니다. 끝을 잡고, 버릴 때도 잘 감아서 찔리지 않게. 자, 이 부분도 찔리지 않게 한번 매듭을 지어서 이렇게 해서 넣으시면 될것 같고요. 기타를 기타가 너무 부드러우니까 먼지를 좀 닦아내겠습니다.
그때 이 부분이 이제 돌아가니까 이게 튜닝을 세팅을 해놓은 상태일 거잖아요. 돌아가니까 그 부분 좀 잘 잡고 안 돌아가게 잡고 닦아주시면 원래 이 바디 닦는 게 왁스 같은 게 있는데 어차피 코팅이 돼 있는 거라 저는 그냥 물티슈로 가볍게 닦아주겠습니다. 그리고 이번에 자 이걸 하나 샀습니다. 던넙의 플랫보드 울티메이트 레몬 오일. 그래가지고 이제 요 로즈우드 핑거보드를 닦기 위해서 제가 요걸 사가지고 요걸로 한번 닦아보려고요. 자, 일단은 면으로 된 천을 한번 먼지를 닦아주시고 자,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. 쫙 짜서 안 나오지. 쫙 짜면서 오일이 나오고 있죠. 오일 한번 싹 묻혀주신 다음에 기름을 쫙 닦아주시면 어우 레몬 냄새가 나는데 윤기가 쫙 흐릅니다. 핑거보드에 좀 기타를 이렇게 많이 치면은 프렛에 때가 많이 끼잖아요. 손톱으로 살짝 너무 깊이 파이지 않게끔 너무 힘을 주시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기부터 때들이 이렇게 시커멓게 묻어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. 자, 이거는 일일이 하나씩 해주시면 좋습니다. 아주 미끌미끌 오일이 잘 스며들었네. 플랫보드 플랫보드, 핑거보드 어떤 게 맞는 거지? 플랫보드를 깔끔하게 자 이렇게 닦아주시고요. 그 다음에 기타줄 한번
6번 줄부터 한번. 자, 여기다가 넣어서 이 역을 통과할 때는 줄에 기스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위치에 놓고 부분을 여기는 자, 쭉 당겨 주십니다. 쭉 당긴 다음에 이게 감아야 되기 때문에 여유가 필요하잖아요. 그래서 한 6번 줄은 손가락 한마디 굵기 한, 그러니까 한 1cm, 한 1.5cm 정도 쭉 당겨준 상태에서 1.5cm 정도 이렇게 넣어주시고요. 여기서 여기가 1.5cm입니다. 1.5cm 정도 잡고 다시 느슨하게 이렇게 당겨주시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처음에는 손으로 딱 꺾여지게끔 넣어주시고 요 선이 위로 올라가게 여기 이 남는 선이 위로 올라가게 해야 됩니다. 남는 선 부분이 그 다음에 요 정도로 돌려주시고 돌려주실 때는 항상 줄을 텐션을 유지하면서요. 조금 텐션을 유지하면서 그리고 브릿지 부분에 줄이 잘 이게 첫 줄이기 때문에 브릿지 부분에 잘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면서 6번 줄은 몇 번 안 돌려도 되니까 그냥 손으로 이렇게 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요 정도 두 겹 정도 된 상태. 됐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5번 줄도 한번. 줄도 구멍에 껴주시고요. 이거는 한 1, 2, 3, 한 3cm 정도 열 두고 내려주시고 돌려주십니다. 처음에 이렇게 딱 꺾이는 부분, 이 부분이 딱 중요합니다. 이때 텐션을 주고 계셔야 아주 중요합니다. 이 부분에서 풀려, 한번 풀려버리면 줄이 잘 풀어질 수 있기 때문에. 자, 이 정도 해주시고, 텐션을 유지하면서 줄 관계가 있으면 더 빠르게. 한 이 정도 두 줄 정도 여유가 생겼죠. 4번 줄. 구멍을 일자로 맞춰주신 다음에 쭉 넣어주시고요. 이 부분은 또 이게 줄이 얇아지기 때문에 아까 한 3cm 했잖아요. 한
4cm에서 5cm 정도 이렇게 이 정도 여유를 주시고 쭉 빼주시고요. 그리고 다시 감아줍니다. 여분주는 항상 위로. 그리고 줄감개로 텐션을 유지하면서 줄이 밑부분을 계속 채워지도록. 돌릴 때도 조심하세요. 이게 팡 튀어나가면서 손을 때릴 수가 있습니다. 조심해서. 아, 좀 브릿지가 잘 안 올려져 있네요. 브릿지 부분 항상 확인하시고요. 잘 올려져 있는 상태에서. 네. 그리고 세 번째 줄. 첫째 줄은 이게 와인딩 줄이 아니라 훨씬 더 얇아지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아까 한 5cm 정도 했잖아요. 한 이 정도, 한 몇 cm, 한 1, 2, 3, 4, 5, 6, 6, 6cm 정도 여유를 주시고 또 텐션을 유지하시면서 자, 돌아가는 방향을. 이게 좀 꺾기가 힘듭니다, 여기는. 텐션을 잘 유지하시면서 자, 지금 한 손은 계속 텐션을 유지하고 있어요. 이쪽 손은 이렇게 텐션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줄이 이제 밑으로 가게끔 잘 보시면서 돌려주시면 됩니다. 자, 이 부분 조심하시고. 자, 이거는 좀 많이 감겨야 돼요. 아야, 브릿지 부분도 잘 올라가 있는지 확인하시고. 자, 됐습니다. 아, 이게 얇은 줄이 좀 힘들어요. 보시면은 한 네 번 정도 딱 적당하게 주관계가 이루어졌죠. 이 얇은 줄일수록 잘 풀어지기 때문에 좀 두껍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자, 그리고 두 번째
두 번째 줄은 더 얇아졌죠. 자, 그럼 일자로 해놓으신 다음에 쭉 넣어주시고요. 자, 당긴 다음에 두 번째 줄은 이 정도 손가락 4개 정도 될 정도로 충분하게 손가락 4개 정도 약 몇 센치 될까요? 1, 2, 3, 4, 5, 6, 7 한 8센치 정도? 이 정도로 여유를 주시고요. 텐션. 빠졌다. 이런 식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. 다시 한번 잘 만들고 이 정도 8cm, 7cm 정도 쭉 당겨주신 다음에 이러면 안 돼. 이렇게 해서 쭉 세게 한번 당겨서 꺾이게 한 다음에 자 이제 밑으로 잘 들어가게 엄청 돌리죠? 그래서 이 와인더가 있으면 좋아요. 이 손으로 하려면 하루 종일 걸리거든요. 브릿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네, 됐습니다. 자, 자 이제 1번 줄 남았는데 그 전에 좀 먼저 좀 잘라줘야겠다. 어느 정도 적당히 남겨주시고 잘라서 뭐 약간 밑으로 넣어주시면 찔릴 수 있기 때문에. 이 정도 길이로만 남겨주시고 잘라주시면 됩니다. 밑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눌러주시면 안 찔리게끔 1번쯤 더 얇죠.
이번 주는 뭐 한, 이 정도 길이, 거의 한 10cm 정도 여유를 주시고, 이렇게 한 다음에 한번 쭉 당겨서 텐션을 확딱 꺾이게 한 다음에 텐션을 유지하면서 감아주시면 됩니다. 위로 오게 올려주시고. 아, 이거 이제 밑으로 가야 되는데. 위로 올라갔죠, 지금. 그러니까 밑으로 떨어지겠어요. 한번 확인하시고 마지막 하고 끝부분을 이렇게 여섯 줄 모두 깔끔하게 6번 줄이 약간 좀 모자란 느낌이 좀 나는데요. 아까 1.5cm 했잖아요. 한 2cm 정도 여유를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6번 줄은 깔끔하게 튜닝을 한번 해볼까요? 기타줄 같은 약간 브릿지가 좀 낮은 것 같긴 한데 이 부분을 좀 돌려서 약간 좀 올려주면 세팅이 끝날 것 같습니다. 이첫 줄을 꼈을 때 느낌은 정말 좋죠. 자, 그러면 그리고 남은 기타 줄은 이제 잘라낸 거죠. 새 거. 이게 찔릴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접으세요. 봉투에 넣어서 버리시면 잘 접으셔가지고 짜투리 핸들 고양이 같은 경우 막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잘 버리셔야 돼요.
삐져나오지 않게 잘 접으셔가지고. 좀 봉투에 잘 넣어가지고 버리시면 쓰레기 봉투 같은데 튀어나오지도 않고요. 이렇게 버리시면 되겠습니다. 모두 재밌냐? 선이 그렇게 좋아? 줄이 그렇게 좋아? 이 줄이 좀 낮아가지고 줄을 살짝 풀고요. 올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. 한번 튜닝을